할렐루야. 네, 잘 점점 잘 하세요. 시작. 아, 정신을 안 차렸구나. 여러분,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되고,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듣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늘 죽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주를 우리가 만날 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정말 감격스럽게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또 주님 순수 생활, 헌금 생활, 말씀 생활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봉사 생활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순종 생활. 무슨 생활이요? 순종을 잘해야 되는 사람. 효도가 누구냐? 순종한 자가 효도예요. 효자, 효녀가 누구냐?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지하고 지금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에요.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분은 그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낳으시고 기르신 것은 어디 가고 지금 못해준 것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엄밀히 따집니다. 내가 못 받았고 내가 못해주고 그런 건 여러분 내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 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야지. 나온 세상 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서 살다가 또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부모님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내가 부모한테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가 원한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완전 무식한 놈이죠. 그러니까 자기 뿌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모든 게 감사. 조금만 두려워하고 시작하면 다 감사하는 놈이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평을 살고 가세요. 모든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바꾸고 살펴보자, 여러분. 여러분, 다 감사하다. 내가 못난 아버지, 못 자란 아버지, 부모님께 나와서 이만큼 내가 살았으면 감사하고. 또 공부 잘 해가지고 또, 공부 못하면 부모 다시고. 참 답답해요. 그게 부모 탓이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학교 온 적은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하고 중학교 때 졸업식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나 다그마도 보고 화내는 거야. 처음 봤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세 번 봤어. 몇 년 동안에. 12년 동안. 저기를 놓으세요, 저기를. 뭐 그거 가지고 왜 놓는 거야? 아니 뭐 그거 놓고. 아니 혼자 놓는 거야. 근데 나 아버지가 못 되고 엄마가 못 되고 내가 못 되는 거지. 시작. 무슨 교회, 무슨 뭐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목사, 왜 그런 목사님이 잘못됐는 거, 장로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아, 그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게 또 하나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뭐든지 조금만 보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에 안 될 곳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을 보는 걸 감사합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벌써 38년 살았던 거잖아요. 배를 뜨는 곳은 그거잖아요. 배 나온 게 이게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배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는 안 나갔을까 모르겠는데. 행복하면 다 행복하게 보이고, 감사하면 다 감사하게 보이고, 은혜로우면 다 은혜롭게 보이고, 다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자세. 뭐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인 거지. 뭐가 여러분의 두통이 있을 거고, 뭐가 엉망이 있을 게 있어요. 아, 성도들이야, 내가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내 협회력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분들 뭐, 아, 내 신앙대 모습 여러분 보면 내가 미쳐 죽고 싶어, 어릴 때는. 근데도 정말 친하잖아요. 왜? 언제나 하나님 책임을 주시겠지. 언제만 쨍하고 있으려고 했지. 저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되겠지. 얼마나 감사해. 되겠지. 되겠지 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제일 못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저는 그게 제일 못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 여러분이나 알지 내 친구들한테 누가 해요.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터놓고 가족이니까 그저 편하게 얘기하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 내가 하죠. 정말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서 내가 친구 부여한다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을 잡고 내가 지금 부자고 살아. 그것도 참 속되는데. 내 믿음대로 됐죠. 뭐든지 하면 한다고.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호소도 하겠습니다. 몸바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삶이 돼요. 병이 되나요? 근데 매사에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뭐 노아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누가 또 택함 받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족속에 퍼지잖아요? 그 족속 중 하나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족속 거기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 샘족이 그래서 함하고 야벳. 여러분 함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부모한테 죄를 저지른 걸로 말미암아 수출당한 걸로 말미암아 그런 검증이 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들 계속 가난하잖아요. 못 살고요. 효도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야벳과 샘이 여러분 부부로 가서 가려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또 그렇게 아멘 아멘 잘 보이고 자신들이 없나 봐. 효도하세요. 효도해야 되니 효도하려면 무슨 소리 있어요. 순종이 효도예요. 하나님께는 뭐 하는 거예요? 효도예요. 그리고 다른 분 효도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부모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게 효도잖아요. 그리고 부모 말을 듣고 잘 순종하는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대로 뭐야?
내가 보면 나도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 그래도 안 그래요.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세상 보지도 뭐, 말씀하시는 부분, 보이지도 않는 부분, 구름으로 임하고, 무슨 뭐 등짝 보인다고 슬퍼하고, 세상 그게 뭐 진짜예요.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나도 나를 돌본다고 죽으면 되나 또? 아유,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여러분 같은 믿음 봤을 때 그렇게 믿었더만? 아, 그렇지, 믿지. 여러분, 그 못에 대단한 걸 말씀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은 막 원망하지고, 아니, 애굽에서 믿는 분 나오래. 아니, 어떻게 그걸 믿어? 혼을 해가서, 지파들을 내리. 뭐, 그거 어떻게 돼? 그거 다 성탄을 그래봐야 되시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그러시나? 뭐여 도대체? 그거 다 숨겨놓자. 반성을 치대 놓치고, 난 보고서 노래만 듣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고, 여러분, 겸하 또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니까 또 만나를 주시고, 이게 뭐,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 우리도 다 됩니다. 아, 크게 시작. 순종해, 순종. 순종을 못할까? 나 참 답답해.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왔지.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만 해서 낙대를 할 때 하잖아요. 그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나는 우리 주택도 내가 쓰러진 울타리 같은 것도 보지 못하고, 나는 내가 다 쓰러진 것은 건드리지 못했네. 다 소리였지. 교회 그냥 말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술덩으로 갔다 어디서 해가지고 이제 네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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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이제 그 술덩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다 침을 흐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 구멍 난 살다 보면 비가 오면 구멍 난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거 다 같이 생각하고 다 뺀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그거 미친놈을 내렸다. 우리도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날지 모르고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근데 뭐 아무튼 양을 못 치는 이유가 뭐냐? 하늘 다 먹으려고 내가. 아무튼 솔직히 다 해. 걔가 이게 나오면 죽겠는데,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 토요일 오후 딱 2시 반만 되고 3시 반 되면 던지 먹고 딱 생기면 나 이제 워낙 오해 못 하겠다고. 딱 가서 교회 가서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할 일은 없어요. 주일날도 그때 딱 성가대에서 끝내놓고 성가치유했으니까 주위에 놓고 선생님들 이제 다 이제 마지막 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때 오후 예배가 있어서 어린이도 그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3시 반 정도 되고 이제 그런 되면 제가 이제 다 끝내놓고 정리하고 4시부터 가서 아버지가 막까지 우리 또 밭에 가서 문화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시부터 예배 가는 겁니다. 뭐 인생 사람 간단한 말이 뭐 그거 아버지가 뭐라고 부디고 나 할 거 다 하는데 그건 그때도 눈이 너만 떴으니 눈이 물린 것 같아. 눈이 생각났는데 우리 애들이 4월 1일 마음도 항상 목사님 말씀 뵙고 순종하니까 선생님 선생님 목사님 빨리 불러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무슨 뭐 있냐 그랬더니 빨리 오래 오늘 제가 불러 우리가 오늘 노는데 그 놀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 불러서 가보니까 선생님 불러달라고 해서 교대로 왔어요. 그래도 막 웃으면서 가더라고. 빨리 가더라고. 난 미련이야. 그래서 올라갈 줄 알고 선생님도 하고 반갑다고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목사님 선생님 불러도 하고 아니 무슨 소리 하고 근데 애들 깎아대고 또 아이고 마음적이네 막 이러면서요. 참 그래서 보니까 문탈이가 다 쏟아있어. 또 고쳤죠. 그리고 나니까 고쳐놓고 금방부터 하고 고쳐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서 봤다고 해서 아니 선생님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유 오늘 마음속에 내가 내 손하고 가서 봤다고 그냥 그러지 않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 밤에 한번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 거지 일하다가 그래서 일하다가 제가 가니까 나 혼자 화를 치는 거 봐서 뭔가 다투겠더라고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 거짓되게 살지 진짜로 살아 세상이 무엇에 급합니까? 가정을 얼마나 가정을 합니까? 예수님 순종하셨지 않나요? 응? 순종은 보고 계신 분 아니에요? 바울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거든요?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보여요.
말씀은 순종이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싶어 그런 방식은 방식으로 하는 걸 왜 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뭐가 불안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잘제잘 되고 원래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전쟁이 무당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든지 시부리들도 있었고 벌써 옛날에 벌써 이사했어요. 며칠 년 전에 벌써 옛날하고 우리가 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사실 문명의 발달만 된 것이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이해하셨구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사야 8장을 펴봅시다. 이사야서 8장을 펴보세요. 주셨어요?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19절. 지금 뭘 말씀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누구한테 가서 구하는 거다? 주무시한테 구하는 거예요. 왜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죽은 자를 믿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절되고 속삭거리는 거예요. 이게 주무시는 인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20절 읽어봐요. 시작.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나를 지키니 네?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침을 보지못하는 게 뭐예요? 그 아침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고 있는 저녁에 떠나지 못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지금 그런 거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있잖아요. 말씀을 살아라. 말씀의 친구들 보면 다 순종이다. 아멘. 뭘 여러분 세상에 가서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아, 난 그래요. 무당은 잘 삽니까? 점쟁이가 잘 삽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하라고 하지. 나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 죽인 재물이 깎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레미야를 배웁시다. 잘 들어요. 에레미야 23장. 23장 썼어요. 16절.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읽고 시작. 입에서 나온 말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근거에 대해서 괜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다 응답이 되는 거죠. 28절.
아버지 같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는 내 말을 듣는 거라.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꿈을 꾼 자는 꿈을 보고 말해야 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듣는 거라고 말해라. 아멘. 어떻게 겨우 알 것 같으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18장 신명기 18장 22절 시작.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은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감춰져 있어. 밝히지 않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나타난 모든 말씀은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건 온전히 행하기까지 합니다. 아, 쓰대로만 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델로만 살아라.
내가 철가가 길을 내려줄 테니까 그 너희가 심은 바꾸는 나무들에게는 땅에 땅은 그 씨를 뿌린 씨는 산물을 내고 밭에 심은 나무는 모래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 주가 많잖아요. 갖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맺히는 게 많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대추야자 아니면 그냥 밥 뭐야 이렇게 물 담는 거 뭐야 야자라면 이런 것도 그렇게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어? 그 다음에 뭐 진짜 먹는 게 뭐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송류나무, 이런 거, 이런 거. 그건 더 있어요. 배추가자. 이런 거,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아이, 두려워. 안 가봤어요.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5절 시작. 100억 이상 200억 되는 예산을
감당하려면 내가 얼마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월 10억짜리 11조 달라고 딱 계산 남지 않아요? 아니, 10억에서 그러면 한 달에 100억씩 벌면 1년이면 1200억 아니에요?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산을 보면요, 나는요, 탁탁탁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명화 있으면 됩니다. 10억짜리 벌써 100억 아닙니까? 10억짜리. 다른 교회는 없나 다 있으니까 나머지 채우면 되는 거고. 나는요, 계속 탁탁 나와. 그럼 기도 어떻게 할까? 그때 기도하는 거. 안 이어지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어지면 자식한테 하겠지. 왜 안 믿는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꿈이 생기는 거야. 과연 15살 증거한다고 아멘 하고 된 거야. 정말 성령이 탁 들어와서 확 잡아줘요. 너를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를 향하는 내 뜻을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너에게 있었던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로 믿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이 만 명의 성도가 채운다면 여러분 감당하실게. 여러분 다 나가. 똑똑히 들어. 여러분 여기서 못 견뎌. 만 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데 못 살아. 만 명 가서 여러분 여기 문답하겠어요, 여러분? 인도적이요. 그때 얼마 신나? 새로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도. 배웠는데 만족하는 것도. 가시는 만족하는 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때 잘해. 지금은 잘해야지. 이단에 가서 다 그 거짓말을 해. 그 하나님 다 아시니까.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안다면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할 거 아니에요. 19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용대를 돌을 모아주시고 신용대를 번성하게 하고 신용대를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앙들 함께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못해. 믿어요, 그냥. 아, 어? 어? 내 믿음이 부족이네. 어? 저거 내 말씀이네. 다 믿고요. 날마다 신앙을 부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 돈 봐주신다고 했고, 나도 내 앞에 죽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신들을 계실 거예요.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것부터 이렇게 와서 그것부터 건네면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무슨 그것 때문에 모두 들어오다가 다 나가요. 참 얘기 안 되는데 아니 번성은 뭐 참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 이삭한테. 이삭이 그게 100배 얻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26장. 몇 절에 있어요? 10. 여기 나왔잖아요. 12절이네요. 뭐, 한참 쳐졌고. 시작. 13절. 봐요. 참배하고, 왕성, 범성. 허구가 되잖아요. 그럼, 참배하고 왕성하게 한다는, 범성하게 한다는 건 뭐만? 허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난 딱 거기 들어가. 그럼, 이 한국에서 거부는 뭐냐? 100억이래요, 100억. 100억이 한국에서 거부래요. 미국에서는 얼마인가? 1000억.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라요, 나라가. 그럼, 거부가 되고, 아,
한국에 배우는 가는 알아서 해주세요. 아,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잖아. 주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내 남편 내가 뭐 하나님께 돌려 나왔지. 내 남편 스스로 아직 하나님이시니까 뭐 키워버리겠어. 아니면 직장을 좋게 버리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지혜를 주시든 뭐 하나님 만들어내시든 뭐 하나님 해주세요. 안 되면 되게 알아. 10절 지금 내비게이션 있잖아. 23, 26, 10절 읽는 거 지금.
스승과 항상 복을 못 받다고 죽어도 스승 사람을 죽고 살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책기를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열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읽어봐도 창세기 20장 18절 다음 거로는 이삭이 이제 데려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찾아오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이 같은 복을 다시 약속해 주잖아요. 처음 약속, 12장 약속을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시작. 네, 내 율법을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뭐 율법, 규례, 법칙, 다 정부, 이거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 순종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